가수 손태진이 이사 소식을 알렸다. 가수 손태진은 1988년 10월 20일생으로 올해 나이는 34세입니다. 키 186cm, 몸무게 77kg이며 가족 사항으로는 이모 할머니가 심수봉이라고 하네요. 학력 사항 서울대학교 성악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성악과 수료라고 하며 MBTI는 ESFP입니다. 소속 그룹 포르테 디 콰트로이며 소속사는 아트 앤 아티스트, 미스틱 스토리라고 합니다. 2월 1일 채널 우하머그 엄그 스튜디오에는 가수 겸 배우 김재중이 진행하는 웹콘텐츠 제 친구의 새 에피소드 영상이 게재됐다. 재중이 형의 1등까지 노리는 1등 야망남이라는 제목으로 손태진이 게스트로 나섰다. 이날 손태진은 여의도에 빌딩을 샀다는 가짜 뉴스에 대해 해명하면서 월세에서 전세로 갔다 정도다 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김재중은 취조하듯 몇 평이냐, 지역은 어디냐 라고 물었다. 그러자 손태진은 36평 정도다, 논현동이다 라고 했고, 김재중은 강남 36평 전세면 엄청 세다 라며 크게 놀랐다. 손태진은 이러면 오해가 생긴다 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가 하면 손태진은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으로 6억 3천의 상금을 밝혔다고. 그는 6억 3천 정도 세금 떼기 전에 솔직히 안 건드렸어요 라고 하면서 더 이상의 경연 프로는 못하겠다고도 전했다. 불타는 트롯맨 시즌 1의 대장정이 모두 마무리되어 손태진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두 번째 시즌 제작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일대 트롯맨은 트롯 가수가 아닌 성악 전공의 비주류 손태진으로서의 모습으로 관중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말이 많고 탈도 많았지만 손태진의 참가로 인해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태진은 트롯의 전통을 깨는 독특한 스타일과 음악적 재능으로 최종 승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웃음은 트롯계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었고 그의 노래는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손태진의 아버지의 정체가 드러나자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손태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손태진은 아직도 이 모든 일이 꿈 같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불타는 트롯맨에서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결국 마음을 먹고 참가했지만 각 미션에서 유명한 곡을 부르며 마주하는 낯설음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나만의 스타일로 곡을 부를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산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손태진은 PD님들과 작가님들의 조언, 격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풍성한 응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JTBC 팬텀싱어 첫 시즌에서 우승한 뒤 불타는 트롯맨에서도 1위를 차지하여 상금 6억 3천만 원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경연 상금으로 독점했지만 아직도 손태진은 이 모든 것이 현실감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손태진은 먼저 톱7 참가자들과 함께 여행을 간다는 등의 자리를 만들고 싶다며 우선 감사함을 보답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카메라가 붙으면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제작진을 속여서 몰래 가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이제 손태진이 불타는 트롯맨에서 우승자로 나왔다 해서 트롯 가수의 길만 걷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태진은 불타는 트롯맨 우승자로서 다양한 활동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3월 25일에는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구미 신춘음악회 포르테 디쿼트로와 소냐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트롯맨 우승자로서 손태진은 전국 투어 콘서트 주최 등의 활동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는 포르테 디 쿼트로의 멤버로서 활동을 이어가야 하며 각각의 팬덤이 형성된 상황에서 손태진의 향후 활동에는 많은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불타는 트롯맨 이후 손태진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주도적으로 재능을 펼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대중을 사로잡는 노래의 달인으로서 곡 해석 능력, 가사 표현력, 타고난 목소리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악 전공자로서의 손태진은 트로트를 깊이 이해하는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강약 조절에서는 섬세한 실력을 자랑합니다. 놀라운 점은 손태진이 트로트를 처음 접한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트로트를 정교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역동적으로 트로트를 노래하며 강약 조절에 뛰어난 실력을 선보입니다. 손태진의 노래를 듣는 순간 감동과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손태진의 노래는 제 심장을 울리는 수준을 넘어서 영혼까지 감동시켰습니다. 트로트 경연에서 성악 전공자의 깊은 울림이 트로트를 통해 관객에게 전달되는 경우를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의 노래에서는 절제된 미학이 느껴져서 감동한 이유입니다. 여운의 미학, 여백의 미학, 비움의 미학, 그리고 절제의 미학을 제대로 살려 꽉 찬 느낌에서도 살짝 부족하게 노래하며 관객에게 깊은 여운과 감동을 전달합니다. 손태진은 싱가포르에서 초중고를 모두 다녀왔다는 점도 특이한 경험으로 언급할 만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배경과 경험이 그의 예능 활동과 노래에 다채로움을 더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등학교 시절, 손태진은 교양 필수 과목으로 음악 또는 미술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음악에 능숙한 편이어서 노래를 선택하게 되었고, 대학 전공을 고를 때까지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갔습니다. 가끔은 대학교 교수님들이 고등학교에서 합창을 지휘하신 뒤 손태진에게 너는 음악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조언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손태진은 음악에 대한 마음을 확고히 정하지 못하고 호텔리어를 양성하는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음악을 추천해 주었지만 대학까지 정해져 있었지만 마음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결국 한국으로 돌아와서 서울대학교에서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성악과를 모집하고 있던 시점에 음악에 대한 열망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시를 준비하고 운이 좋게도 성악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손태진은 운이 좋았다고 말했지만 단순히 운으로만 서울대학교에 합격할 수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손태진은 싱가포르에 고등학교에서 음악 수업으로 합창을 선택하고 노래를 배운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손태진은 서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후 크로스오버 가수로 활동하며 동대학원 생활과 UNJ 보이스 그룹 활동을 병행했습니다. 2016년 손태진은 JTBC 팬텀싱어에 참가하여 포르테 디 쿼트로에서 베이스로 최종 우승하며 그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의 2차 결승전에서는 황영웅이 빠져 톱7위 경쟁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안겨주었으며 손태진은 트로트와 음악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예술적인 색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손태진이 1위를 차지했고 신성이 2위, 민수현이 3위, 김중현이 4위, 박민수가 5위, 공훈이 6위, 애녹이 7위를 차지했습니다. 손태진이 우승을 차지하자 심사위원들은 그의 노래인 남진의 상사화에 기립박수를 보냈는데 이때 성악가 출신 가수 심수봉의 외손녀로서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손태진은 제1대 트롯맨 트로피를 들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한 마음만 든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했다. 라고 운을 떼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제작진과 대표단 MC 도경환 그리고 함께한 참가자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최종 결과로 손태진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손태진의 가족과 프로필에 대한 정보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데 손태진은 방송을 통해 저희가 여유가 있어서 타지 생활이 가능했던 것도 아니고 아버지 연세가 70세가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일을 하신다. 이제는 제가 보답해 드려야 하는 순간이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 고 전했습니다. 심수봉은 손태진을 소개하면서 처음 노래를 했던 매력적인 저음의 주인공이 저하고 집안 친척이다. 태진이 할머니가 저희 언니다. 라고 소개했으며 손태진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조모님이라고 한다.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 답했습니다. 손태진은 2019년 예능 프로그램에서 부모님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는데 어릴 때부터 가족과 음악이 항상 함께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가문이었으며 심지어 외가들도 어머니의 자매들이 피아노를 치는 등 음악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태진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듣는 환경이 덕분에 음치가 아니라고 언급하며 심수봉 씨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그녀의 위대함을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녀의 노래가 노래방에 있을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